English 6월 25일 순서는요. 회사에 일이 좀 생겼어라는 말이었습니다. 회사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너를 못 만나게 될 것 같아. 혹은 내가 좀 늦을 것 같아.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럴 때 뭔가가 터졌어. 이런 뜻으로 something came up 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Something came up. 어떤 것이 위로 올라왔다. Something came up at work. 하게 되면 일터에서 라는 뜻이 됩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 Something came up at work. 보통 일이 좀 생겼어 라는 뜻으로 10명이면 정말 7명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Something came up. 여기까지만 말해도 됩니다. 일이 좀 생겼어. 그런데 일터에서 일이 좀 생겼어. 이렇게 말하자면 something came up at work. 뒤에 at work을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거기 나온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정대로 하는 거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confirm 한다는 말 많이 쓰죠. confirm에서 이제 그 우리말식으로 하면 confirm 한다. 다시 확인한다. 뭐 이런 뜻의 표현 아닌가요? 자, 그 약속을 정한 날짜가 이제 다가왔을 때 그 전날쯤 혹은 당일 뭐 오전쯤에 우리 그냥 하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아주 유용한 표현이겠죠. Are we still? Are we still? 하고 일단 말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너 예정대로 오늘 밤 파티에 오는 거 맞지? 라고 하자면 Are you still coming to the party tonight? Are you still coming to the party tonight? 라고 물으면 됩니다. 자, still이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이 여전히, 아직도 뭐 이런 말이잖아요. 특히 여기서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하는 거 맞지? 라는 의미에서 still이 쓰였습니다. Are you still 뭐뭐뭐? 하게 되면 너 아직 뭐뭐 하기로 한 거 변함없는 거지? 라는 말이 됩니다. 물론 뒤에 오는 동사는 ing이 붙는 거죠. 자, 이런 거 어떨까요? 우리 예정대로 오늘 저녁에 영화 보는 거 맞지? 라고 하자면 Are we still? 우리가 계속 하는 거지. Are we still watching the movie tonight? Are we still watching the movie tonight?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 맞지? 라고 할 때 Are we? 혹은 너 맞지? Are you? 이렇게 말한다든지 해서 뒤에 still 그리고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마치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을 묻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정대로 그대로 하는 거 맞지? 라고 확인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영어와 함께하세요. I'll see you next time.